제가 부르는 곡들은 아, 신청곡이라서요. 네. 옆에 오프닝이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제기나 컴퍼니가 정말 사랑하는 팬들, 라이프라인의 메인 보컬인 이윤지 양과 팬들 건반 아, 아.
to never call again. I'm in locate if you're repeating all day. So I finally made a decision. Right now I'm telling you I every morning told this sun comes up and down. Back in time, always so stupid. I know that I made a big mistake. Don't bend up for me.특집인데 따로 궁금한 게 있어요. 유지 씨는
음악을 하게 되셨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하필이면 보컬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거를 사전에 질문을 이렇게 대충 들었을 때 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좀 특별한 이유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였죠. 너무 재밌어요. 아니, 관심을 가진 게 그때였는데 친구들이 여자애 두 명이 있었어요. 여자인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노래방에 갔어요. 집 앞에 노래방에 네. 부모님들이 놀라고 너무 죽죠. 아, 네. 부모님이 놀라고 한 건 좀 가슴받았고. 아 진짜입니다. 저는 일찍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순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노래방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러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빅뱅 아시죠? 제가 빅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빅뱅 승리 씨의 아니요 되게 발라드가 있어요 옛날 노래 그 슬픈 싫은 날인가 그 노래를 날. 불렀어요. 네, 근데 빅뱅 노래 중에 듣보잡은 처음이네요. 싫은 날 아시는 팬이었어요. 빅뱅 노래인데 듣보잡이요? 승리 씨의 솔로입니다. 네, 제가 정말 팬이었어가지고 승리씨가 인기가 없군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되게 수줍게 예약을 푹 하고 처음으로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예약을 하고 노래를 처음 열심히 되게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둘이 눈빛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눈빛으로 와서 이렇게 하더니 잘 먹으면 좋아하면서 취소했어요. 아 왕따를 당하네. 누가 웃었는데 근데? 웃으시면 누구예요? 다음 순서인 분이 웃으셨어요? 아 그러십니까? 제가 그걸 되게 충격받아가지고 네. 내가 니네를 노래에서 불러버리겠다.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상처 때문에 내 노래를 그렇게... 취소했어? 그래서 막 취소를 하더니 미안해 막 이랬는데 전혀 미안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 노래를 너무 못 부르니까 네. 친구 두 명이서 학교 교환을 네. 취소를 했다? 야갔어 아, 그죠 야갔죠 야갔네 그쵸 네. 아, 그래서 야갔네요 그래도 오픈해보 이렇게 공연도 할 수 있고 아 라비 효과가 엄청나요 네 그럼요 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원래 보컬 전공으로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작곡을 하고 싶었어요 아 작곡? 네. 그 두 번째 곡 자작곡이셨나요? 네, 그쵸. 코드는 이제 기타 분이 있으시고 멜론이랑 가사는 전부 제가 아, 그럼 영어 혹시 뭐 유학파? 아,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네, 뉴욕 시티즌 아, 네. 어디지? 다들 아마 모르시는 아, 뉴욕 아시죠? 뉴욕 뉴욕 네, 뉴욕 아시죠? NY 아시죠? 네. 아. 그래요? 그 국적이 이중국적 되게 신나네 이중국적이 라이프라인 윤지 씨와 함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 Hello guys, nice to meet you 뭐라는 거죠? 반갑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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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쪽 분 너무 뻘쭘하게 네. 마이크 좀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반을 굉장히 잘 치시던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네. 나이 23살 김영실입니다 네네네 김 영실 김영실씨 네 별명이 영실이 머리 붙여서 김실은 씨가 김영실이라고 아 별명이 되게 기네요 네 인정? 네 인정 요즘 그 급식체 아시나요? 네 그거 요즘에 제가 재미 들려가지고 내오진 생각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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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라인에서 건반을 치고 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네. 합류하셨던 네. 라이프라인이 네. 얼마 안 됐죠? 거의 올해 3월 13일이에요 올해 3월 13일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결혼식 네. 그럼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가서 네. 구경해 주세요. 구경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밖에 뭐 카페 갔다 오셔도 되고요. 아,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자가 얘가 더 낮은데. 키가 굉장히 커요. 왜죠?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해서. 네. 여러분 아이 낳으시면 농구를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갑자기 네, 토크 공연인데 토크쇼가 바뀐 것 같아서 네, 빨리빨리 하죠. 아, 뭐 요즘 뭐 앨범 준비도 하고 네네. 또 편입 준비도 하고. 어, 편입 어디? 경희대. 경희대. 오. 이거 저 처음 들어가지고 저한테만 알아요. 뭐야? 그런데 약간 형이 저한테 관심이 조금 떨어지셔서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 이번 공연곡이 뭐죠? 지금 제가 두 곡 들려드리는데 하나는 동굴이 저번에 들려드렸던 너와 함께. 그리고 하나는 존박의 이게 아니에요. 존크박. 네, 존크박.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도록 하죠. 네. 네. 아직 정말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이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섰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번 공연에 갔던 여자친구가 1주년이 돼서 제가 직접 써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거의 부르지 못했어요. 울먹거려. 그래가지고 막 좀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어있었어요. 리턴이 먼저 하죠. 네. 게스트의 의지로
맨날 정기적으로 그냥 사실 포스터에 공간이 좀 남기네. 아파 게스트라고 영어로 하면 쓰고 현재 미스터 미스터라는 작품의 사람의 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을 배웠는지 아니면 몇시였어요. 그 제가 그 일본에서 팬분들이 좋아주셔가지고 인사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수고해. 교수 마라시, 목도지 건날 스테이지 앞 스테이지. 저도요, 사실 저. 복도 오니 오니장도 열심히 고해하고 있기도 했나. 미친 기분에서 감동했습니다. 또 제가 감동했어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왔고요. 네, 게스트예요. 네, 게스트.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는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저 친구생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믿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한지용이고요. 그냥 한지용이고 뭘 여기 있어.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뒤에 주세요. 요즘에 이제 일본 저희 이제 미스터리스 말해서 일본에서 아마 공연 좀 이제 계속 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오늘 계속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그리고 재밌어요. 네, 재밌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좀 관종이죠. 정답이 없어요. 왜 찍어주는 게 상태가 안 좋은데 너가 나와서 마음이 편해가지고 지금 욕할까봐 지금 욕만 안 하고 있어. 그 취지를 이런 모습이랑 지금 네, 인정? 네, 인정. 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 뭐 나머지 말은 노래 끝나고 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부터 미스터 미스터 웨이 보컬 한지원군의 테이군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곡을 두 곡을 준비했어요. 표고가 준비시켜 볼까? 진짜 얼굴 먹기 기대하고 얼굴 잘 그래서 샘 스미스의 레이미타운과 그리고 맥도날드라는 재즈를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칭찬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谢谢。
아, 재밌다고 오랜만에 했네요. 제가 이게 이게 레인비다운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한테 제가 좀 마음에 약간 외로움도 있고 그럴 시절에 이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 받고 또 이 노래 의미 자체는 뭐 저한테 크게 와닿는 건 없었지만 그냥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다음 곡은 되게 좀 신나는 노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호흡 맞춰서 박수를 치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노래가 나오는 순간 네.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테이크는 앞으로
처음이 뭐죠? 진짜 얘도 콧바람 나면서 아 그 저의 친구로 그러면요 제 최종급은 네. 사회적으로 연약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 제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네. 저를 제가 어려운 질문 많잖아요 원래 네. 생각보다 좀 많죠 힘든 질문 그리고 못 먹어서 이렇게 좀 굶는 오래 살지 못하고 굶주린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아이들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혹시 네. 롤모델 있나요? 제가 그 음악적인 롤모델과 네. 그 사회적인 롤모델이 좀 달라요 네. 일본어가 안 나오네요 일본어 느낌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음악적인 네.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음악적인 롤모델은 박효신 아, 아 네. 있고, 그리고 제가 박효신 뭐 처음 만났어요? 박효신 뭐지? 시작 처음에 뭐지? 수비? 오. 아 오. 네, 잘 들었습니다 롤모델 맞네요 네, 롤모델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귀에 뭐 들어가고 아니 저도 기분이 이상하죠. 괜히 했어요. 요즘 재밌었죠? 네, 지금 귀가 굉장히 빨개. 이미 나중에 하이타, 같이 갔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저는, 한지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이번 이제 저희 공연에는 처음 참여하는 친구인데요. 저랑 또 대학 동기고 그래서 판타스틱교에서 공연을 했었던 노예성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심장은
약간 되게 부담스럽게 네. 왜 청취자 해주세요? 아니 아 저는 당연히 좋은데 네, 저도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곡이 뭐야? 그 멜로망스라는 가게 입맛 중인데 원한 중 이게